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강남구도 함께 있습니다. 강남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남구는 2019년 세곤맞이 특별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가 건강 충전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벌써부터 꽃놀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벚꽃 명소가 강남구에도 있습니다. 바로 양재천인데요. 다가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2019 양재천 힐링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양재천 보행자교 일대에서 포토존, 벼룩시장, 그리고 공연까지 펼쳐지니까요. 벚꽃 낭만 즐기며 이 봄을 만끽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3월 넷째 주 주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렸죠.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강남구도 강남구 일자리 홍보관을 개설해 함께했습니다. 강남구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강남구 일자리 홍보관을 개설합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로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관련 기술,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 스타트업과 만나 상담하는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가 열립니다. 구는 강남형 일자리 정책, 스마트시티 강남, 청년 창업 지원, 스타트업 제품을 소개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는 전액 구비로 지원 중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과 무역 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 사업, IP 기술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 지원센터 입주업체들은 가상현실, 드론 등을 시연하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접 만든 사물 인터넷 제품과 로봇 경기를 선보입니다. 강남구는 미래형 매력도시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전략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일자리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구민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건강 콘서트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는 21일 구청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건강 콘서트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치구와 병원이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행사를 진행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인데요. 이날 업무 체결 협약식은 강남구에서 정순균 구청장과 양호순 보건소장, 조춘식 보건행정과장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윤동섭 병원장과 김성수 기획예산팀장, 이성만 홍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남구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매달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첫 시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윤동섭 병원장이 암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체성분 및 비만도 측정 상담과 금연 클리닉 등 의료 체험 부스가 마련돼 구민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품격 강남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올해 필환경도시를 내세우고 더욱 깨끗한 강남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3월 11일부터 31일까지를 세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전 역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세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전 역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이번 대청소는 숨어있는 쓰레기 일제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도모하는 세봄맞이 실천운동인데요. 지난 20일 오전 7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광장 일대에서
클린 서포터즈, 환경단체 자원봉사자 등 구민과 공무원 약 천여 명이 간선도로변 화단 내 쓰레기 제거, 담배꽁초 제거, 껌딱지 제거, 물청소 등 사각지대 쓰레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시와 협력해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에서부터 하교열역까지 3.6km의 거리에서 23대의 가로청소 차량이 작업을 하는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율청소 분위기를 조성해 민관이 함께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에 참여하고 향후 구민이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앞장서도록 구민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올해 필환경도시를 내세우고 더욱 깨끗한 강남 환경을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청결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걷기 운동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꼭 운동장이나 산책로가 아니더라도 출퇴근길에 한두 정류장 정도를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걷기를 통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건강충전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18일 걷기를 통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건강충전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걷기 활성화 캠페인 챌린지를 열어 출근길에 2,000보를 달성한 직원 100명에게 선착순 커피를 전달했습니다. 구청 1층 로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나누리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관절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고, 이후 구청 담당자가 노년기 건강관리 사례로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 강화에 효능이 있는 중국의 전통 체조 타이치 건강 동아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점심시간에는 참가자들과 청담공원 걷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이 건강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에서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고 주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강남 구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4월 10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로 하면 됩니다. 강남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에 나섭니다.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이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대를 등록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주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앱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요금을 결제한 뒤 이용하면 되고 주차 비용은 30분당 9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차관리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애플리케이션 모두의 주차장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가 4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역삼 벚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역삼 벚꽃축제는 역삼일동 주민센터 일대에 1km 구간 벚꽃길을 조성해 다양한 놀거리, 체험부스를 제공하는데요. 한국 패션쇼, 통기타 공연, 퓨전 국악 등의 축하 공연 및 먹거리, 직거래 장터도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봄철이 되면 곳곳에서 불조심표를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봄에는 바깥 나들이가 증가하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니까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